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더 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롬프님의 최신 영상을 포함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채널 놀러 가셔서 구독자요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렛츠고! 혼스트롬프 자, 저번 시간에 리메이크된 엘프리모를 만났던 샌디인데 이번에 또 누구를 보려고 이러는 거죠? 야, 적당히 좀 자. 지금 전장 한가운데서 언제까지 잘 거야, 임마? 응? 지금 잠자고 있던 샌디를 지켜보고 있던 아이리스 테레. 이 자식 이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잠깐만, 아이리스 타라면 설마 엄마인 건가? 엄마가 아들 등짝 스매싱 각인가요? 오. 아닌가 보다. 엄마 아닌가 보네. Go to sleep. 저 잘 거예요. 아, 뭐야 이 자식 이거! 야, 떨어져! 어? 응? 타라야? 무슨 일이야? 아바바바바바. 오? 띠용스? 야야, 친아, 얘 좀 어떻게 좀 해봐. 그 얘 빗꿀잠이라 그 난감해 아주. 오? 타라야, 무슨 일이야? 아, 얘 좀 빨리 떼보라고. 오? 하하, 이 자식들! 여기 한 군데 모여 있었구만. 나 콜트님 등장! 오? 뭐야! 이 멍청이들 셋이 모여가지고, 어? 아주 생긴 것도 비슷한 것들끼리 끼리끼리 노는구나, 응? 어? 잠깐만, 타라랑? 진이랑 합치면은? 샌디? 야! 야, 니네 아들 맞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냐? 아, 개꿀잼. 어? 아!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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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I want my mommy. 엄마 보고 싶어요. 아니, 이 자식 언제까지 잘 거야? 좀. 뭐야? 아, 아, 피곤해. 이거 또 어디야? 응? 뭐야? 잠깐만. 와, 베개다. 이 베개면은 개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오, 야야야야야! 와, 저 베개 아니야, 임마! 야! 일로 와, 베개야. No! 도망가지 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자, 다음은 또 어떤 스토리 이어질까요? 빰빰 빰빰빰빰. 이번 시간은 8비트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뭐 저도 8비트에 관한 뭐 불올 괴담이라든지 등등 만들었지만, 네, 또 혼스트롬프님의 스토리는 어떨지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자, 일단은 8비트 오락기 블러잖아요. 그 컨셉에 맞게 오락실 배경이 등장하네요. 어? 저 아이는? We can do this! 제시 아닙니까? 아, 또 제시니까 한창 또 오락 좋아할 나이죠. 어머. 오, 재밌겠다. 오? 새로 들어온 오락기 있나 볼까? 어? 아니, 이것은?
개꿀잼일 것 같아. 8비트? 어머. 아, 지금 제시 지금 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후! 한번 해볼까? 8비트. 야,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 We can do this! 또 피지컬하면 이 제시님이지. 싹 쓸어주겠어. Do this! 스테이지 1. 좋아. 어, 오케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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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별것도 아니구만. 오케이, 까마귀까지! 뿅! 아, 이거 게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좋았어. 예스! 아, 어떡해. 이거 완전 인생 게임이야. 개꿀잼이잖아. 어. 좋아,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우리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 진짜. 8비트, 넌 항상 이 자리, 그 자리에 있어줘야 돼, 알았지? 자, 내일 또 올게. 잘 있어. 8비트는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사람들로 가득 찼던 오락실은 이제 찬바람만 쌩쌩 붑니다. 진짜 몇몇 사람들만 즐기는 오래된 오락실이 되었죠. 그렇게 낡고 낡아 8비트를 포함하여 모든 오락기들은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거 오래돼가지고. 아유, 인기 많던 오락기였는데 어쩌다가 이 고장나가지고. 뭐, 오래됐으니까 당연하지. 이제 슬슬 오락기 하나씩 정리해야겠구만. 우선, 아유, 요 8비트 진짜 인기 많았던 것 같아. 이거부터 정리하자고. 아이고, 무거워. 허리야. 그렇게 8비트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져 이제 고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또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제시. 8비트 보겠다. 아니, 저거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했었던 8비트 아니야? 오케이, 이거야. 천재 제시님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군. 이거 버리는 거 맞지? 예. 오케이. 이거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하겠지? 오케이. 저기요, 타르 아빠, 안녕하세요. 저 좀 잠깐 좀 태워주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또 타라 아빠 집에 왔나 보네요. 그 아저씨. Just we'll fix it. 오케이, 아저씨 저 여기 공구 좀 잠깐 쓸게요. We can do this. 자, 지금 8비트를 이제 고치려는 제시인 거 같네요. 오. 이거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부품을 여러 가지 교체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부품이라. 부품을 어디서 구하지? 아, 잠깐만. 타라 아빠가 연구하고 있던 파워 큐브를 설마 8비트에다 장착시킬 셈인가 본데요? 아저씨, 저 이거 파워 큐브 한 개만 쓸게요. 분명히 쓴다고 말했습니다. Yes! We can do this! 이 파워 큐브를 장착하면은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됐구만. 자,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부활해라. 안 되는 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고장이 났나봐. 파워큐브면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나 천재 제시님의 못 고치는 건 없어. 삐빅삐빅삐빅삐빅. 아,
8비트 부활! Get ready! 어허! 야, 살아 움직이는 8비트다! I'm number one! 일로 와! 8비트, 이제 넌 나와 평생 함께야, 알았지? Hello,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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